된다. 중요하고 또 다른 거 그리고 나랑 대화 잘 통하고 또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. 나랑 똑같은 딸 낳고 싶어요. 그리고 자녀는 적으면은 3명, 많이 나면 5명에서 더 낳고 싶어요. 애기 욕심 좀 큰 편이에요. 뭐 미래 남편 힘내세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이팅. 요즘 대만 진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짜잔. 공부하고 있어. 근데 글씨 너무 못 써가지고. 예시치! 아 그리고 이렇게 춤 연습 받았어요. 대만은 음원가 넓을 게 진짜 많아가지고 막혔어 막혔어. 결혼 생각 있나? 와 이거는 한 분이 질문을 몇 개를 해주신 거야? 5, 6, 7. 자, 하나씩 대답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결혼 생각 있냐? 당연히 있습니다. 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좀 큰 사람이고 나랑 똑같은 딸 낳고 싶어요. 그리고 자녀는 적으면은 3명, 많이 나면 5명에서 더 낳고 싶어요. 애기 욕심 좀 큰 편이에요. 뭐 미래 남편 힘내세요?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이팅! 올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뭔가? 사실 올해 조금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버킷리스트를 좀 숫자로 설정해가지고 이거 꼭 이뤄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이제 이 올해부터는 좀 마음을 다르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정하지 않고 경험 많이 쌓으면서 경험 많이 쌓으면서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해외도 가는 것도 있고. 뭐야? 이상형. 아, 이상형. 저는 일단 1번 가정적인 남자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거 그리고 나랑 대화 잘 통하고 또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. 그리고 연상연하 몇 살 차이 정도까지 가능하냐? 사실 나이가 중요한가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나이보다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스타일. 원래 사람은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, 여러분. 다들 제 말 새겨 들으세요.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내면을 보세요. 남자의 외모 성격은 어떻게 보시나요? 외모는 진짜 안 봐요. 이렇게 말하면은 아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데 진짜 안 봐요. 진짜로. 저는 오히려 조금 그 잘생기신 분들을 막
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못 봅니다. 성격은 잔잔한 호수처럼 나의 텐션을 받아주면서 그러는 남자? 좋아하는 음식. 아, 너무 많은데. 곱창, 삼겹살, 뭐 다양한 것들. 그냥 살찌는 거 다 좋아해요. 아, 근데 요즘은 제가 또 대만 가려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요즘 건강한 거 먹습니다. 그냥 고기 먹고 싶어도 오리고기 먹고 다 참고 있어요. 오늘 그래서 오리고기 먹었어요. 오늘 다이어트 치고 조금 과식한 날. 저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? 얼굴이 좀 홀쭉해진 것 같기도. 좀 홀쭉하지 않나?